오늘 경기를 할 김태호 선수와 현창호 선수 두 선수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거주하고 있네요. 자, 가산동에 고수가 많은데요. 네. 김태호 선수는 뭐 지벨리 직장인 당구대회 1회 초대 우승자기도 하고, 현창호 선수는 뭐 이번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오기도 하고, 가산동에 뭔가 특별한 당구의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두 선수의 뱅킹. 현창호 선수가 먼저 치긴 했는데 약간 많이 약했어요. 느리고요. 네. 네. 김태호 김태호 선수가 선수. 쫓기듯이 치기는 했지만 훨씬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자, 김태호 선수가 8강, 4강 두번다 초구를 가져가면서 3연속 득점을 성공시키고, 그것이 초반 러쉬에 중요한 동력이 됐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초구가 아주 정확하게 맞았는데요. 아, 일목 초구가 좀 얇게 맞으면서, 네, 아래쪽 올라오던 일목 초구가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자, 자세가 조금 좋진 않지만 대회전이 있습니다. 아, 노란 공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강한 샷으로 비껴치기. 자, 여기에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네. 이젠. 자, 흰 공이 레일과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점 득점에 그칩니다. 현창호 선수가 이제 연습 공을 칠때맨 처음으로 쳤던 공이 초구 연습이었는데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뱅킹을 저렇게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뱅크샷. 아주 박빙이었는데요. 아깝습니다. 정말 조금만 걸치기만 했어도 충분히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태호 선수 4강, 8강에서 보여줬던 초반의 놀라운 득점력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플러스 2를 이용한 공격. 아래쪽까지 좋죠? 네. 네, 정확합니다. 직접 빠른 맞지 투샷. 않고 약간 짧더라도 돌아서 나오면서 득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호 선수가 초반엔 잘 치지만 중반부터는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현창화 선수는 4강에서 중반부터 상대 선수를 압박하며 뒤집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요. 비껴치기로 길게.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비껴치기였습니다. 너무 코너에 박히면서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창호 선수를 곤란하게 만든 공격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인데요. 이제 대회전 뱅크샷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얀 공의 위치가 코너를 향하는 길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각도 잡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에서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 네, 역시 좋은데요. 네.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에 배치도 아주 좋아졌네요. 현창호 선수가 또 8강과 4강에서 행운의 샷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노란 공, 흰공 배치도 괜찮게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자, 부드럽게 놔야 됩니다. 약간 깊게 들어가나요? 어, 들어가네요. 위험했어요. 네.
제가 부드럽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저런 부분이었거든요. 조금만 탄력 있게 거칠게 나가도 짧을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네. 김태호 선수 얼굴도 약간 상기된 것 같은데 이게 더부어서인지 긴장이 돼서인지는 아직 구분이 가진 않는데요.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김태호 선수가 조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자, 막상 이제 경기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현창화 선수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객관적인 경기 전력, 뭐 전체적인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김태호 선수가 조금 앞설 수는 있어도 네. 단 한 경기로 이제 막판 우승자가 정해지는 경기에서는 잠시도 안심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선수마다 치고 난 뒤에 나오는 배치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나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경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테고요. 약간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자,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돌려치는 공, 짧게 보는 공. 자, 방향 좋습니다. 와. 네. 제일 적구를 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고수다운 해결책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가 보이죠? 네. 빨간 공과 노란 공 사이로 내 공을 지나가게 해서 쓰리 쿠션을 연결시키는 내 공의 회전력. 네,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공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실수하지 않는 모습, 김태호 선수가 강자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공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배치입니다. 약간 끌어줘야 되는 옆돌리기도 있고요. 뒤로 돌려치기 길게 보는 공도 있습니다만, 옆돌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눌러놓고 잘 봤나요? 여기에서 실수가 나오네요. 현창화 선수도 옆돌리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가요? 네, 좋습니다. 네. 동점을 만드는 현창화 선수. 자, 4대 4 동점에서 현창화 선수가 한 번 더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치를 만들었는데 동점 상황에서 여쭤보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할 것 같으신가요? 자,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호 선수의 경기 경험이나 또 우승 경력, 또 여태까지의 그 경기 기록들을 봐서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만 네. 당구 경기라는 것이 예상대로 흘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선수도 이미 준결승에서 지고서 지금 4등을 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네. 자, 막상 지금 현창화 선수의 경기력도 만만히 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극한 상황을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지 지금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껍게 밀어서 뒤로 돌려치기. 네, 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현창화 선수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역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게 큰 무기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창화 선수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기스가 해보겠습니다. 기스가 나네요. 네. 네. 5대 4. 자, 현창화 선수의 찬스죠. 뒤로 돌려치기.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동점 성공. 5대5. 다시 동점. 자, 두 선수의 주특기가 다 뒤로 돌려치기예요. 김태호 네. 선수는
뒤로 돌리기라고 표현을 해줬고 네. 현창화 선수는 우라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프로필 조사서를 받았는데요. 네. 본인이 자필로 이렇게 썼는데 자, 뭐 같은 유형의 공을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친 공 고맙겠고요. 사는 지역도 같고 나이도 같고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뒤로 돌려치기 끊어요. 자, 예비스트록이 상당히 기운 찬데 아, 키스 났지만 키스. 아, 역시 네. 현창화 선수의 운이 자,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키스가 났는데도 네. 그 자리에 가둬놓네요. 상당히 좀 운이 따르는 그런 공인데요. 8강과 4강에 이어서 이번에도 엄청난 행운의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선수 순간 약간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이고요. 네. 이게 뭐지? 하고 네. 그 V자를 그리던 모습하고는 사뭇 지금 다른 모습인데요. 오, 지금 자, 거의 코앞으로 약간 회전을 빼주면서 직접 노린 것 같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네. 3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7점 두 점 앞서고 있는 현창화 선수. 앞으로 돌려치기 대회전. 키스죠. 아, 키스가. 네. 아, 김태호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이 처음이네요. 8강과 4강에서는 5이닝 이전에 이미 10연속 득점을 다 기록을 했던 편인데 이번에는 5이닝 동안 단 5점, 에버리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현창화 선수의 초반 득점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김태호 선수도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길게 치면서 득점. 경기 중에 한 번은 터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태우 선수가 초반에는 안 터지지만 중후반에는 또 한 번 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빨간 공 노리고 있는데요. 대회전인가요? 자, 키스도 우려가 되는데요. 자, 자 잘 뺐습니다. 코스도 좋죠? 자, 이목 좋고 코너에 완벽하게 붙어있는데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네. 오히려 초반에 상당한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창화 선수. 자, 다음 공도 나쁘지 않죠? 포지션 만들면서 득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득점에 네. 집중합니다. 10점째. 자, 비껴치기 공격인데요. 자, 간신히 큐가 들어갈 공간은 있습니다. 자, 짧게. 아, 좋은데요. 와, 들어갔습니다. 자, 대단한 공격력입니다. 네, 지금 파이팅이 넘치고 있어요. 완전 분위기 탔습니다, 네. 정말. 자, 다음 공도 약간 근접하게 붙어있긴 하지만 자, 길이 보일까요? 네. 최대한 얇은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충분히 가능한 뒤로 돌려치기입니다. 자, 이번 네, 공이 들어가죠. 흰 공이 구석에 완전 박힌 상태에서 계속해서 좋은 배치를 만들어주다가 이제 빠져나가네요. 네. 자, 어찌 보면 현창화 선수에게 좀 승운이 좀 따라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행운의 샷도 들어갔고 그 다음 공들도 계속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강하게 치면서 아, 많이 끌어줬네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졌어요. 네. 네. 하지만 5점 득점합니다. 제가 경기 전에 이제 현창화 선수랑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선 1차 대회에서 김태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되게 욕심이 없어 보였는데 공격을 하는 순간만큼은 상당히 집중을 해서 점수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전을 억제하면서 길게 친 뒤로 돌려치는데요. 여기서, 아, 네. 두꺼운 두께로 끌어주면서 짧게 보는 공. 이번도 좋아 진행 보입니다. 좋아요. 네. 현창화 선수는 이제는 터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김태호 선수는 이런 초반 부진이 낯설게 느껴질 거고요. 네. 자, 들어돌려치기 길게 보는 공. 상단 회전이 살짝 들어가 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공이죠. 좋습니다. 진행 좋아요. 약간 긴가요? 들어갑니다. 자, 갤러리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현창호 선수의 공격. 시원시원한 공격, 부드러운 공격. 뭐 하나 막힘없이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자, 내려오는 각도 좋은데요. 이 공도 좋은데요. 자, 지금 경기력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6이닝에 14점이면 대단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이닝에 15점이 됐고요. 네. 에버리지가 2.5 정도 나오네요. 자,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보는 공인데요. 자, 이번 공도 성공할까요? 자, 강하게. 이 공은 약간 키스가 나. 자, 이번에 또 키스 나면서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5점째. 자, 점수 차이가 벌써 10점이 났습니다. 김태호 선수는 늘 10점을 벌리는 입장이었다가 10점이 차이나게 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돌리기. 자, 짧게 바로 진행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정확하네요. 네. 흔들릴 법도 한데 지금은 또 놀라운 집중력이네요. 네. 자, 아래쪽으로 투뱅크 샷이 보입니다. 키가 크니까 다리가 쑥 올라가네요. 네, 무리 없이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모습. 자, 노란 공이 코너에 거의 박히는데요. 이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네. 노란 공을 걸쳐서 공략을 하나요? 자, 빗겨치기, 자, 걸어치기가 가능할까요? 아주 얇은 두께인데요. 자, 빗겨치기 키스가 나지 않았군요. 마지막 회전력. 모자랐어요. 모자라네요. 네. 네. 워낙 정교한 샷을 많이 성공시켰던 김태호 선수라서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회전이 약간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 다음 공격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볼 수 있는 공이죠. 상단을 상당히 많이 주는 모습. 이번에도 짧게. 키스가 안 났죠? 너무 길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현창호 선수 오랜만에 공타를 기록합니다.
Sports TV, the original.